예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?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강의실에 앉아있다는 것은 조금 재미가 없긴 한데,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는 없고,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아주 쉬운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. 그게 바로 소화기관입니다.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소화된 그 영양분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제목을 우리 몸의 공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, 사실상 그 내용은 그 소화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.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. 아주 맛있는 음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. 뭐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심지어 고양이가 옥수수를 먹는 것까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. 과연 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줍니다. 과연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, 혹은 살기 위해서 먹는가, 어느 거죠? 여러분들은 정답이 뭐라는 걸 딱 머릿속에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그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답은 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. 만약 단순히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음식을 먹는다,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. 음식물이 만약에 맛이 없다고 하면 그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이 한결 줄어들 겁니다. 그 얘기는 뭐냐, 먹는 재미가 아주 대단하다, 그런 얘기죠. 그래서 그 이분법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하는지 이걸 나눠서 정답을 골라라,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 먹는 과정에 있어서 맛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.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소화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화기관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째 하나는 위장관. 소위 말해서 우리 구강에서부터,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에 이르기까지의 기다란 그 말하자면 긴 터널과 같은 여정을 이제 우리가 위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, 거기에 덧붙여서 부속기관이 있습니다. 뭐 췌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러한 식의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위장관 했을 때 그 위장관은 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터널입니다. 터널이기 때문에 그 위장관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 내용, 음식물은 우리 몸 속에 있지만 우리 몸이 아닙니다. 그 음식물이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게 아니에요. 단지 우리 몸 속에 가지고 있다 뿐이지 우리 몸 내용, 신체 내부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위장관 내부는 우리 몸 속에 있지만 그 내부의 내용물은 우리 몸 밖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장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 입에서 항문까지를 우리가 위장관이라고 부르는데, 구강, 입 부분을 비롯해서 후두, 식도, 위, 소장, 대장 등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제 위장관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위장관 질환이었어요. 다시 말해서 그 병원에 가면 소화기 내과가 가장 환자가 많고 인기가 있는 과목이었어요. 그만큼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
그 먹고 사는 데에 생기는 질병보다는 다른 질병, 만성 질병,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. 그다음에 그 위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 소화기관에는 그 치아, 이빨이라든지 혀, 타액선, 그다음에 간, 담낭, 췌장 이런 부분들이 소위 부속기관으로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를 따라서 위와 십이지장, 소장,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부속기관으로는 췌장과 간과 담낭 등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입 속에는 여러 가지의 그 침샘이 있어가지고 음식물을 먹는데 그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구강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? 비교적 소화 그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구강 자체의 소화 기능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구강에서 뭐 그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해서 그 영양분으로 이렇게 분해한다든가 이런 작용은 별로 없지만 그 이하의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준비 작용을 구강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씹는 겁니다.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 치아가 다들 건강할 겁니다. 물론 그 건강치 못해가지고 치과에 자주 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치아가 건강하면 소화기관이 1차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치아가 나쁘면 소화기관의 제1차 관문에서부터 그 기능이 좀 시원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씹는 작용, 작은 입자로 분쇄하고 그 침과 음식을 섞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 그 혀와 이 구강 내에 있는 소위 미뢰, 음식의 맛을 느끼는 그 부분에 맛을 아주 근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용을 바로 이 씹는 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작용이 정확하게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타액선에서 타액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타액에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효소 자체는 그 영양분을 분해하는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주로 그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이 소화기관의 기능하고는 직결되어 있지 않지만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침이 마른다, 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언어가 제대로 구사가 되지 않습니다. 마찰력 때문에 언어가 제대로 구사가 되지 않아요. 그 침이 마르는 상황이 되면 아주 괴롭습니다. 여러분들 뭐 별로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아주 긴장을 했을 때는 침이 마르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침이 잘 마르지 않는데 그 질병에 의해서 침샘에서 침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동물적인 그런 그 반응이지만 조건 반사. 옛날에 파블로프가 종을 치고 그 개한테 음식을 주는 그런 조건을 습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종만 치더라도 음식을 주지 않고 종만 치더라도 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우리가 이제 조건 반사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조건 반사의 실험 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소련과 같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을 적극 활용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가면 그 파블로프 연구소가 있는데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 파블로프의 연구소는 아주 거의 그 신격화해서 잘 보존을 해놨습니다. 다른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아주 형편없이 많이 망가졌는데 파블로프 연구소는 공산주의 사상의 아주 기본 프린시플을 그 말해준 거라 해가지고 그 신격화해서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 이런 그 효소가 나오긴 하지만 그 자체의 소화 기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혀에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테이스트 밧, 미뢰가 있어가지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언어를 구사하는데 혀가 없어서는 언어가 구사가 되지 않습니다.
그래서 언어가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저 익숙지 못하고 저러면 혀가 짧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표현을 하는 거가 바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. 혀는 골격근입니다. 여러분들 근육에서 배웠던 골격근이에요.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입니다. 그리고 이 혀는 동물의 혀는 특히 소의 혀는 사람에게 매우 맛있는 요리감이 되고 있죠. 그래서 턱 요리다 그러면 상당히 그 고급 요리에 속합니다. 그 일본의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센다이라는 곳에 가면 아주 턱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곳에 가면 맨 그 식당이 그 소의 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아주 즐비합니다. 그래서 예, 혀가 아주 언어 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능력을 많이 발휘를 하는데 요 근래에 보면 혀를 너무 가볍게 경박하게 그리고 쓸데없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혀에다 자극을 달아가지고 좀 말을 삼가하게 했으면 해줄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타액선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침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예, 침은 조성 성분이 대부분이 물입니다. 그래서 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나머지 0.5%가 다른 부분이 99.5%는 물이고 나머지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온이라든가 효소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침이 나오고 하는 거는 우리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특히 부교감 신경이 활동을 많이 하면 침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편안해지면 침이 잘 나오고 긴장을 많이 하면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소위 침이 마른다 라는 표현이 이제 맞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그 인두 후두를 지나가면 그 식도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식도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길목이 있습니다. 딱 길목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갈래 길이 딱 나옵니다.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하나의 길은 기도입니다. 이 앞으로 가는 거는 기도, 이쪽으로 가는 건 기도고 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식도입니다. 근데 둘이 같이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가능성은 식도로도 갈 수도 있고 기도로도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.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가 여기에 그 에피글로티스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이 소위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 이걸 딱 닫아서 기도를 딱 막아줍니다. 막아주고 오로지 음식물이 식도로만 가게 만들어줘요. 그런데 얘가 간혹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네거리처럼 엉키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도로 들어가는 상황을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을 삼키면 후두개라고 불리는 피부막이 기도를 차단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여정은 약 5초밖에 안 걸립니다. 이곳에서부터 식도는 치약 튜브처럼 납작해집니다. 네, 그래서 그 만약에 음식물이 잘못해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서 그 기도에서 다시 그 뱉어내게 해가지고 식도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반사가 정상인에서는 아주 잘 일어나는 데 비해서 그 병에 걸려서 약해진 사람이라든가 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뭘 삼켰는데 특히 그 물 같은 그런 액체를 삼켰는데 이게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들어가지 않아야 될 길에 들어가서 이제 폐렴이 되는데 그 폐렴이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 화학물질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게 되면 아주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. 저절로 우리 몸이 이겨나가기 전까지는 그걸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식도를 타고서 이 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
소화 과정, 소위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소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생활이 좀 불규칙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저녁을 늦게 먹고,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불규칙하고, 그 다음에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,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립니다. 이 부분에 이게 위내역물이 이쪽으로 다시 역류를 해가지고, 위내역물은 다시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염산이 들어있어요. 그래가지고 강한 산이 있는데 그 강한 산이 이 식도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, 특히 셀라리맨들은 그게 많습니다.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저녁을 늦게 먹고 집에 와서 바로 골아 떨어지는 그런 그 행태의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걸리고, 그런 사람들이 심해지면 식도가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큰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다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면을 취해야지만 그런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구토라는 현상이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음식물이 역류를 해서 위내용물이 구강으로 다시 나오는 현상이 이제 구토인데, 이거는 횡경막과 복근을 수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그럼 왜 구토라는 게 일어날 것인가?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. 첫째 하나는 기계적으로, 인위적으로 그 인후두가 기계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그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게 없겠지만 서양에는 그 체중 관리,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먹는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먹기는 먹되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다 먹은 다음에, 손가락을 목 뒤로 넣어가지고 구토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. 소위 체중 유지를 위해서.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횡경막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딸꾹질이 나면서 구토가 일어나는 상황, 또는 뇌일이 일어났을 때의 구토,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뭐 차를 잘 타고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적겠지만 모션 시크니스, 그러니까 차멀미라는 거죠. 차멀미, 배멀미로 했을 때 구토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, 어렸을 때부터 차를 많이 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, 차를 거의 타지 않다가 처음 타면은 구토 현상이 그 모션 시크니스가 잘 일어납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의 차를 타고 가면은 그 멀미를 잘 하는데 자기가 운전을 하면 멀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멀미한 사람, 잘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나쁜 독소, 뭐 거슬리는 냄새나 맛, 그 다음에 emotional factor, 소위 시민성으로도 마음 때문에도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까닭 없이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진 않지만 소위 그 임산부가 임신 초기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전형적인 구토가 있습니다.